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서티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저희가 2년 반 전에 네네. 되게 오래됐다. 정말 우리 유튜브 오래됐다. 2년 반 전에 제가 이제 회장님하고 같이 누라폰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네. 어 그거 영상 조회수 되게 높더라. 많이 봤던데? 17만 회가 넘게 네.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누라루 저희가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수비 엔지니어와 함께. 아, 그건 조회수 낮더라. 역시 이제 패널을 교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성 패널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아주 잘 알겠습니다. 아 네네. 아 위험하군요. 여자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간만에 회장님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카메라 잡겠습니다. 요새 연습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아 그 이수배 카메라 실력이 좀 나아지면 네네. 가끔씩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회수가 그렇게까지 차이 날 줄은 몰랐어요. 아무튼 누라폰이 당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제품이었고 그리고 누라루비 지난번에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신박했어요. 예, 진짜 사운드도 너무 괜찮았고 가격 대비도 굉장히 만족감이 높았는데다가 그 귀에 맞춰준다라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네네. 여러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폰에 있는 뭐 어댑티브 사운드라든가 아니면 그 타사 제품 중에도 자기가 귀로 들으면서 두두두두 소리 들립니까? 이거 자기가 셀프 체크해가지고 소리 튜닝해주는 그런 제품들은 많아요. 흔하디 흔한 기술이에요 그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귀에다가 직접 이어폰이나 헤드폰이 귀를 체크해가지고 네네. 사운드를 매만져 주는 것은 누라폰 시리즈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에어팟 프로가 뭐 그런 기능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라폰 들어보세요 일단. 아니에요. 많이 달라요. 가짜는 네. 기술. 애플바들한테 정말 테러당한 수가 있습니다. 조심스러워서 방송하겠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15만여 명의 구독자가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 누라폰에 그거 한번 체감하시면 그런 말이 나오죠? 네, 다르다고 느끼실 텐데. 아, 그래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네. 애플 주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아, 그럼 편집해 주세요. 네. 이런 건 꼭 나가죠? 아무튼 누라폰의 기술은 정말 너무 훌륭하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정식 수입이 안 됐었어요. 네네. 아,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누라루 방송을 찍은 다음에 나 대신 좀 수입해줄 그런 용자가 어디 안 계신가 열심히 요청을 드렸는데 사운드픽이 당첨! 무셨구나. 사운드픽에서 네. 누라 시리즈를 수입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라폰 그리고 누라룹 두 가지를 다 수입을 해 주시기로 했어요. 여러분 제가 요전에도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은 정식 수입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국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물론 직구로 사셔도 돼요. 개인 물건은 직구로 사셔도 되는데 문제는 직구로 사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시 중고로 팔아? 안 돼요. 불법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직구로 구매하신 제품들, 특히 이런 이제 무선 헤드폰, 무선 이어폰들은 전파법 위반으로 신고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중고 판매가 불법이에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잘못하면 전파법 위반은 전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식 수입처를 제가 열심히 정식 수입을 해달라 제발. 근데 이런 제품들은 정식 수입하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파 인증 받아야 되고 그렇죠. 배터리 들어가면 배터리 인증 받아야 되죠.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인증 절차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비용도 많이 들고 네네. 수입했다가 안 팔리면 네가 책임질 거냐. 그렇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무 물건이나 수입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어요. 근데 누라는 잘 되지 않을까? 또 심지어 형님의 요청으로 수입을 했으면 또 그 가격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죠. 이제 네, 차 링크 열고 막 할 때 이제 마진은 포기한. 그런 거죠. 여러모로 제가 수입처가 아닌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박리담에 많이 팔리면 좋잖아. 그렇죠. 그래서 누라 시리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개만 잘 되면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 같은. 저도 기대됩니다. 그렇게 느끼셨죠? 이게 그때 우리도 리뷰를 했지만 이게 내 입장에서 뭔가 리뷰를 할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이지 이렇게 체감해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이 댓글로 적으셨더라고. 네. 오히려 네가 들은 걸 구독자분들도 이거 구매해서 자기 귀에 맞추면 네가 들은 사운드를 내 귀에도 그 사운드네? 똑같은 사운드를 듣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평가가 고스란히
많이 그게 전달되는 평가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 주신 분이 그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긴가민가 하긴 한데 예, 그러니까 누라폰에 그 자동 튜닝 기능이 적용이 되면 네가 듣는 소리, 내가 듣는 소리 그리고 여러분이 듣는 소리가 모두 이제 쌤쌤 그렇게 되나?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아, 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네. 아무튼 튜닝된 사운드가 굉장히 만족스럽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오늘은 들어보고 그 튜닝된 사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게 맞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누라룹은 이미 많이 들었으니까 네네. 누라폰만 네네. 한번 이수배 엔지니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누라폰이 저희가 그 2년 전에 소개했을 때랑 많이 바뀌었어요. 신형인가요? 많이 바뀌었어요. 하드웨어는 제가 얼핏 봐서는 바뀐 것 같진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 패키지가 아예 달라졌어. 그때는 이제 캐링 케이스 같은 데다가 같이 넣어가지고 줬었는데 이제 그 캐링 케이스는 없어졌고 네네. 자 열어보시면 헤드폰 제가 꺼내가지고 헤드폰이 이렇게 들어있었고 네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캐링 파우치를 줘. 야, 이 파우치 좋다. 근데 예전에는 하드 케이스를 줬었어요. 아예 하드쉘로 된 케이스를. 2년 전에는 하드 케이스를 줬었는데 그 하드 케이스와 이 파우치가 서로 이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드 케이스는 보호는 잘 되지만 네네.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그렇죠. 휴대가 조금 불편했었고 얘는 이제 휴대가 편한 대신에 보호로서의 기능은 좀 없을 수는 있겠고. 만지자마자 보호는 힘들겠구나. 쿠션이 거의 없네요. 예, 거의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건 네. 그냥 간단하게 휴대를 위한 파우치가 하나 들어있고요. 헤드폰 자체는 그때나 지금이나 뭐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구형을 계속 갖고 있었으면 이걸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소개해드렸다시피 그게 제가 한쪽 귀를 다치신 선배가 계셔가지고 네네. 그분한테 그 구형을 보내드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분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요거는 얼핏 봐서는 그때랑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죠? 아래쪽 보시면 여기는 이제 전용 케이블 포트가 있습니다. 네네. 얘는 이제 전용 케이블을 사용한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기는 한데 충전도 전용 케이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유선 연결도 전용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전용 포트를 이용한 예전에는 없었던 짠! 그게 뭐예요? 이런 게 나왔습니다. 마이크! 게이밍용 마이크! 그래서 얘를 꺼내볼게요. 목소리 튜닝 기능 없나요? 목소리 튜닝해서 뭐 하시게? 저는 사실 제 목소리에 약간 컴플렉스가 있어요. 왜? 어떤? 제가 항상 이렇게 비염을 되게 오래 알아가지고 이렇게 좀 코맹맹이 소리 뭐 이렇게 나는 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비염 수술하셨는데 형님 수술하신 거예요? 예, 비염 수술했습니다. 그때 코 한번 뚫고 나서 목소리가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저 항상 유튜브 댓글에 코 수술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많이 올라옵니다. 코 수술했어요. 비염 수술했습니다. 제 코는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네. 외국인 같다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네? 형이 의심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저희 조상 중에 외국인이 계신 게 아니었을까. 또 제가 전형적인 한국인 얼굴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그렇긴 하죠. 저도 좀 태국 가면 잊을까 봐 없어요. 약간 이제 그래요? 폴리네시안 쪽 좀 유사점이 있지 않는가. 네. 아주 친숙해 하시더라고요 태국 분들이. 그래요? 네. 아무튼 자 요게 이게 전용 포트를 쓴 장점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고정도 아주 착 잘 되고 이렇게 게이밍용 마이크 쓰면 왜 딱 위치가 좋네요. 요거 이제 노트북이나 그런 데 연결을 하면 여러분 그 게임할 때 음성 채팅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새. 저희 조카도 맨날 어몽어스 음성 채팅하면서 맨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거 하실 때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제 생각에는 이 누라폰이 단순 그 게이밍용 헤드폰으로 쓰기에는 가격이 좀 높아요. 그리고 거기에 담겨있는 그 기술력이 그런 정도로 쓰기엔 좀 아까운 면은 있지만 또 이제 음악 감상과 게임을 둘 다 잡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 가산점이 되지 않을까.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기왕이면 사는 거 게임에도 쓰니까 돈이 덜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불편하지 않아요? 귀로 쏙 들어오는 디자인이잖아요. 노라폰이 그러면 장시간 사용했을 때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고 그리고 게임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좀 더 그 멋진 사운드
튜닝된 사운드. 그렇죠. 듣고 싶잖아. 그러면 뭐 누라폰이죠. 기가 막히지. 아, 누라폰이죠. 아 그리고 또 요새 게임 음악들 잘 나오잖아요. 네. 게임 음악, 게임 사운드 이런 것들을 본인 귀에 딱 맞춰서 네네. 듣고 싶으시다 하면은 누라폰. 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누라폰이 여러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수가 있는 게 이게 헤드폰의 형태를 하고는 있지만 네네. 이걸 보십시오. 이게 사실 헤드폰에 탈을 쓴 이어폰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귀에다가 무언가를 때려 박아버리는 네네. 굉장히 좀 괴랄한 헤드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착용감이 굉장히 독특한데 내가 분명 헤드폰을 썼는데 귓구멍을 쑤시는 내가 이러려고 헤드폰을 샀나 자괴감 느껴지고 네네. 대신에 장점이 있죠. 어떻게 끼든지 원래 의도한 소리 그대로 나갑니다. 아, 그럴 네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무슨 정착용 뭐 이런 거 없어. 꽂으면 그냥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네. 특히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이 돌기를 네네. 꽤 크게 잡아놨어요. 아, 네. 역시 서양인 사이즈로 잡아놓은 건지 이걸 좀 크게 잡아놔서 네. 이수님 같은 분들에게는 네. 요만한 게 없습니다. 저를 위한 타겟팅. 그래요? 한번 그러면 누라폰 체험 먼저 하시고. 아 네네. 예. 저 진짜 기대돼요. 누라룹에서도 굉장히 네. 만족하셨었기 때문에. 네. 사실 누라룹도 처음에는 뭐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들어보고 제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거보다 이게 더 좋을 테니까. 그거 더 좋을 것 같아요. 오. 체형 느낌 어떻습니까? 되게 생소한 경험이에요. 이상해. 장시간 끼고 게임하면 근데 이게 장시간 낀다고 해서 피곤해질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제가 이게 되게 어색하고 처음이라 좀 그런 게 있는데 뭐 이렇게 귀가 불편하거나 아픈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 심지어 이제 보통 이어폰보다도 이렇게 쑥 들어가는 느낌보다는 살짝 걸쳐있는 느낌이어서 자 연결했고요. 지난번 누라룹과 마찬가지로 프로필 추가 눌러보겠습니다. 이숲 시작. 자, 지시대로 해주세요. 자, 사이즈 조정하시고 손을 떼시고 기다리래. 손을 떼고 기다리래. 측정 들어갔습니다. 프로필 만들고 있다. 볼륨 조절하라 그러거든. 오. 몰입은 이제 오. 저음 저역 나오는. 네, 몰입 모드 올리면 으아 덜덜 떨립니다. 몰입하지 않겠다. 자, 사용자 설정이 되었습니다. 어때요? 지금 이제 테스트 음원이 나오는데 네네.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여러분. 진짜 그 귀에 맞췄을 때 사운드는 네네.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내 귀에 맞췄다라는 기분이 확실히 들지 않아요? 음악 몇 개 들어보면 안 될까요? 들어보세요. 근데 누라룹 때보다 뭔가 효과가 더 커요? 좀 더 누라룹 때도 진짜 완전 달랐거든요. 근데 누라폰 때 훨씬 드라마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 예상에는 이 누라폰이 네. 완전 밀폐형 스타일이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외부 사운드나 네네. 이런 거 더 영향이 더 없고 훨씬 이제 소리를 온전한 환경에서 전달하고 뭐 이래가지고 효과가 더 직접적이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들었어요. 누라룹도 이제 커널형 이어폰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 다른 소리로부터 커버는 되지만 이 누라폰 있잖아요. 네. 이 누라폰 써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는 게 귓구멍 막죠. 그리고 이 귀컵도 귀컵의 밀폐가 되게 강해요. 이거 그냥 끼고 있으면 네. 거의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냥 껴도 거의 노캔 수준으로 네네. 그냥 밀폐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 안쪽 재질이 이 안쪽 재질도 고무 같은 그 실리콘 재질이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여타 다른 밀폐형 헤드폰보다도 밀폐도가 더 높습니다. 차음력에 관련해서는 네. 진짜 웬만한 노캔 수준. 한번 뭐 추천곡 있으면 좀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배드 플러스라는 재즈 밴드의 파운드 포 파운드라는 곡입니다. 오늘도 계속 이 음악을 듣다 왔기 때문에 몰입 모드 좀 켜드릴까요? 몰입 모드! 헤드폰인데도 그치 그치 그런 거 있지. 헤드폰인데도 여기 팁에는 귀지가 묻을 수밖에 없죠. 얘는
와 진짜 이거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아니 퀄리티가 일단 누라룩보다는 누라폰이 당연한 얘기겠지만 한 차원 더 높기는 높아요 확실히. 그렇지 않아요? 어 대박이야 이거. 대박이야? 네. 헤드폰 자체 성능으로도 대박이다. 누라폰에 이 기술을 적용시키지 않은 중립 상태 있잖아요. 네. 중립 상태는 이건 뭐 헤드폰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정도의 느낌이 나는데 이 사용자 지정으로 딱 돌리는 순간 와 내가 너무 좋아하는 밸런스로 음악이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그 몰입 모드가 네. 생각보다 효과가 너무 크지 않아? 저를 죽이시려는 줄 알았어. 몰입 모드 들어가면 거의 테러예요. 아니 근데 이게 네. 누라룩 때보다 누라폰이 효과가 세더라고. 아 이게 부르르 떨리는 게 이제 이렇게 오니까 바이브레이션으로 아. 오더라고. 이게 저음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 진짜 이거 짱일 것 같아. 아, 이게 뭘 몰입하라는 건지. 저음의 바다에 저음에. 빠져라. 아, 몰입하세요. 그치. 아 근데 이 몰입 모드가 네네. 게임 같은 거 할 때는 진짜 어 기가 막히겠다. 기가 막히지. 맞네요. 영화 사운드 뭐 게임 사운드 이런 거 할 네. 때는 이런 저음을 사실 원하는 거잖아. 네 그렇죠. 우리가 맨날 그 사운드바나 뭐 이런 거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네네. 이게 얼마나 그 영화관 같은 저음이 이제 나올 것인가 그걸 많이 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누라폰에서 확실한 장점 아. 누라룩 대비 확실한 강점은 저음. 너무 세? 아니 아니 그거는 사실 몰입도는 또 조절할 수 있으니까 몰입도 빼면 괜찮고 점 좋아하시는 분들은 몰입도 넣으면 되고 그러니까 저는 네. 이 누라폰이 기술적으로 진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나한테 튜닝을 해서 소리도 되게 기가 막히게 맞춰주는데 저음 만지는 걸 보면 얘네 그 사운드 오퍼레이팅하는 네네. 그 기술이 수준이 오, 장난 아니에요.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사운드 튜닝 뭐 EQ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굉장히 유력한 그 회사들 되게 뭐 난다긴다 하는 EQ 만드는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들 플러그인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이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필터 거는 이거 기술 수준이 되게 높은 거예요. 맞아요. 보통 여러분 그 폰에 내장된 기본 EQ 같은 거 있죠? 절대 이렇게 못 만져요. 아 그럼요. 절대 이런 효과가 안 나와. 네. 그냥 일반적인 그런 소프트웨어로 이런 식으로 느낌이 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 수준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제가 만나본 어떤 소프트웨어 EQ보다도 얘가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네네. 거의 뭐 하드웨어 올리듯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진짜 와 그쪽 방면으로는 완전 도 같은 회사구나.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음의 양을 진짜 마음대로 만질 수 있다라는 거는 일단 내 귀에 사운드 맞춰놓고 저음량 조정해가지고 딱 마음에 드는 수준에서 쓰시면 그러니까 사운드 취향 때문에 얘를 뭐 고민할 필요는 없는 아 그렇죠. 네, 그런 제품이잖아요. 네. 내 귀에 맞춰주는데 얘가 맞춰준대. 네. 내가 고를 필요 없어. 맞춤 양복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방면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맞습니다. 그리고 귀 모양을 타진 않을 것 같아요. 귀 모양을 타거나 하진 않고요. 물론 이제 아까 그 회장님이 걱정하셨던 오래 차면 뭐 귀가 좀 피곤할 수도 있지 않냐 네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안에 보시면 요 팁 사이즈 미디움 스몰 사이즈 다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이수 엔지니어 때문에 라지를 껴놨는데 네. 미디움과 스몰 사이즈 들어있어요. 네네. 안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착용감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호불호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착용감 자체 되게 편한 편이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지. 이제 아예 밀폐된 상황 자체를 답답해하시는 분은 그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이제 얘는 완전 밀폐 상태로 계속 버티셔야 되니까 이제 그게 싫으신 분은 어쩔 수 없죠. 근데 뭔가 이제 게임을 하거나 음악 들을 때 이제 몰입을 하고 싶다. 아 그러면 뭐 저 이제 뭐 이 사운드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 사실. 네네. 그리고 코덱도 FTX HD 지원하기 때문에 뭐 코덱 면에서도 강점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뭐 사운드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또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으니까. 네네. 요 새로 나왔다고 하는 아 마이크. 네 마이크 음질은 어떠한가? 폰에 녹음기를 켜가지고 이수 엔지니어의 음성을 녹음해 보죠. 자 말씀해 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지금은 누라폰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저는 지금 헤드폰을 끼고 있어서 아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 마이크 쓸 때 좀 요렇게 해서 쓰는 거 아닌가요? 아, 제가 지금 제 모습이 보이질 않아가지고 정면 카메라 보고 좀 네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게 헤드폰을 쓰고 있으니까 제 목소리가 지금 모니터가 아예 안 돼가지고 저는 제 자신이 되게 웅얼웅얼 되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냥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끼니까 마치 그 게임 캐스터나 아 그렇죠. 네, 이런 거 같거든요. 네. 제가 예전에 그 프로게이머 중에 이윤열 선수 닮았다고 그랬어? 네, 한 번은 제가 어머니한테 이게 컴퓨터를 알려드리고 있었어요. 인터넷 하는 거를 처음 알려드리고 있었는데 그날 네이버를 딱 켰더니 첫 화면에 이윤열 선수 그 경기 자료 관련한 기사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딱 보시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이 왜 저기 있지 이러고 네. 그 정도로 닮았어? 옛날에는 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군요. 아무튼 예, 녹음 잘 됐고요. 살짝 들어볼게요. 꽤 괜찮은 것 같은데? 마이크 소리 괜찮은데? 오, 되게 깔끔한데? 엄청 깔끔한 느낌이에요? 네. 네. 게이밍 마이크로 이 정도면은 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급 게이밍용 헤드셋 네네. 그런 걸 찾고 계시다고 하면은 몇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ODG, 모비우스 네. 아니면 요 누라폰 이런 것들이 괜찮지 않을까. 아 그리고 베이어 다이나믹의 MX300 네네. 저희가 소개했던 것 중에는 이제 고급 게이밍이라고 하면 네네. 그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얘는 마이크 진짜 퀄리티 괜찮다. 요 정도 가지고 여러분 그 게임에 참여하시면 네. 어우 저 사람 목소리 굉장히 깔끔하게 들리는데 그 음성 채팅으로 상위 티어 음성 채팅만큼은 네네. 네, 프로 네. 아 그런데 이거 음질 얘기를 안 할 수는 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제 귀에 맞춰져서 이게 꼭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겁니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말은 못하겠지만 음질이 정말 괜찮아요. 저는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누라룹 때도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가격 대비 사운드 매우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최신 기술 네. 한 번쯤은 체험해 보시기를 진짜 권해드리고 싶은 게 아 저는 진짜 얼마 전에 저희는 알잖아요. 전번에 그 사람들 사이에 되게 화제가 됐던 게 네. 애플 에어팟 프로가 공간 사운드? 공간 음향? 공간 음향? 네. 뭐 그거 한다고 막 와 막 정말 최첨단 기술을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 네네. 그거 옛날에 우리가 모비우스 소개할 때 이미 그때 다 있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도 그 방면에서는 그 모비우스 들어간 웨이브스 NX라는 기술이 아 그렇죠. 제일 좋은 기술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막 에어팟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내 귀에 맞춰주는 이거가 에어팟 프로에서 뭐 해준다 아니 그거랑 비교하시면 안 돼. 아 맞아. 이거는 그냥 세기가 다른 기술. 그냥 네. 이거는 누라폰만이 해주는 그런 기술이에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퀄리티의 네. 그런 기술이고 진짜 이런 거를 한번 체험해 보셔야 아 내가 좀 신문명 체험했다. 제가 이 기술을 체험하면서도 아 뭔가 미래에 나올 법한 기술을 내가 미리 체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 든다니까요. 네. 진짜 와 정말 센세이션한 기술이고 이거를 만약에 회사 같은데 사람 네네. 많은데 갖고 가서 아 너도 한번 해보고 너도 한번 해보고 프로필을 막 만들어서 들려주면 사람들 진짜 다 깜짝 놀랄 거야. 아, 그러니까 이거 믹스할 때 손님들 올 때마다 손님 프로필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귀에 맞춰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딱 들려주면 딱 요게 갑시다. 당신 귀에 맞춘 네네. 그런 모니터다. 들려주면은 바로 오케이. 수정 없습니다. 가시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결제하고. 진짜 멋진 헤드폰이에요. 저는 그래서 누라폰에 대한 영상 이번에 세 번째인데 네네. 이 말씀을 세 번째 드리는 건데 저는 이거보다 고가 모델의 누라폰이 나온다고 해도 저는 무조건 살 거예요. 저도요. 살 것 같아요. 이거보다 퀄리티를 대폭 올린 더 비싼 네네. 누라폰이 나와? 무조건 살 거야. 여기서 더 고급형 나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와 진짜 이 내 귀에 튜닝을 맞춘 상태에서 그런 막 고급진 소리 소리적인 질감과 스테레오 이미지 막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와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지금도 밸런스는 사실 아니 뭐 요 가격대뿐만이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상위 모델보다도 밸런스는 훨씬 좋게 들려요. 아니, 그건 맞췄으니까. 그러니까 맞춤이니까. 오. 아무튼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얼리 어댑터 분들이나 네네.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걸 이제 직구로 많이 구입해서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정식 수입이 되었고 네네. 그리고 정식 수입이 된 기념으로 이수 엔지니어도 예상을 했겠지만 가격이 런칭 이벤트 네. 직구가에 거의 맞췄어요. 다음 생에도 절대 사운드픽으로는 태어나지 말아야지. 사운드픽 대표님은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블루투스 인증비나 이런 걸 많이 쓰셨지만 네네. 직구와 같은 가격이 했습니다. 아 특히 이번에 누라폰 조건 굉장히 좋아요. 왜요? 왜냐하면 얘는 런칭 특가 플러스 마이크 그냥 줍니다. 아 이 마이크를요? 아, 마이크가 원래 69,000원인가 하는데요. 이 마이크 그냥 줍니다. 마이크 69,000원이에요? 네. 어쩐지 마이크가 괜찮더라. 아 그럼 별매 마이크예요 원래. 퀄리티가 있잖아. 아 그러니까 69,000원이면 아 이해할 수 있는 가격. 그냥 공짜로 껴주는 마이크랑은 네네. 퀄이 좀 달리긴 달랐어요. 다르네요. 아무튼 이번에 그래서 누라폰 가격은 마이크 포함 오, 19가보다 싸. 그리고 누라룹은
2,400원. 요거는 이제 직구가랑 비슷한 게 원래 이제 관세를 안 무는 범위의 가격이었잖아요. 네네. 직구를 하시는 가격과 요게 비슷비슷하기는 한데 실제로 이제 정직 수입, AS 가능, 그리고 아 중고로 다시 팔 수 있다라는 아, 그런 장점이 네.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하나 안타까운 소식은 원래 계획은 요것도 같이 수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요것은 우와. 리미티드 에디션? 네, 요것은 누라룹의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요게 이제 알록달록하고 예쁘다. 하얀 색상 네. 되게 예쁜데요. 안타까운 게 요걸 수입을 못한 게요. 요건 리미티드라 수량 자체가 조금 적게 생산이 되는데 얘는 인증을 따로 받아야 된대요. 아 그래요? 요거 받았다고 이게 통과가 안 된대. 인증을 또 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물량이 한정돼 있어. 그래서 얘는 수입하는 좀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얘는 수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샘플만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 색깔을 원 하신다면 그런 분들은 이제 직구를 하시는 걸로 누라폰 공홈에 가시면 구매하실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가격을 보시고 배 아파서 이걸 사실 분은 매우 적으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또 흰색 매니아들 또 있어. 아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신버전 리뉴얼된 누라폰을 잠시 같이 살펴보았고 아 그 얘기를 안 했네. 뭐야? 이거. 오 주변 소리 모드. 그리고 노켄. 네네. 와 그렇네. 아 이게 옛날에 미안해요 끌게요. 이렇게 주변 소리 들으세요. 2년 반 전에 제가 회장님하고 같이 소개를 했을 때는 네. 노켄이 없었어. 근데 지금은 노켄이 있네. 아 노켄이 생긴 거구나. 네. 사실 예전에도 마이크하고 네네. 속으로 쏴주는 기능 뭐 이런 게 다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도 노켄이 다 됐었을 텐데 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생긴 거지. 아 노켄이 돼서 음질이 더 되게 좋다고 느껴졌나? 아 주변 소음이 차단돼가지고. 네, 아까 음악 들을 때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약간 이제 더 몰입되는 효과는 있긴 했겠지만. 그렇죠. 네네. 그리고 전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노켄 끼고 꺼도 이 음질 차이가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네네. 그 점은 또 되게 칭찬하고는 싶습니다. 주변 소리는 잘 들리죠? 형님 바로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귓가에서. 네. 요거는 이제 누라룹 때도 있었던 기능인데 굉장히 주변 소리 듣기 기능, 노켄 기능. 두 가지 다 아주 훌륭합니다. 아니, 확실히 테크적인 기능들 있잖아요. 뭐 노켄이라든지 주변 소리 감지 이런 것들은 기가 막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런 거에 비해서는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지. 희한해요. 그냥 뭔가 약간 전통적인 음향기기가 아니라는 인식들도 있는 것 같고 아 너무 이제 테크기기로 소개가 돼서 그런가? 전자기기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느낌도 있는데 근데 제가 들어봤을 때 이어폰도 그렇고 헤드폰도 그렇고 웬만한 이 가격대 헤드폰이나 이어폰에서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네. 아직은 이제 브랜드가 안 알려져서 그렇고 네네네. 그리고 회사에서 이렇게 좀 마케팅 예산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또 상을 몇 개 받으면 달라질 텐데. 그것도 이제 마케팅 좀 해야지 네. 이제 받을 수 있는 거고. 저도 이제 제가 약간 이제 얼리 어댑터 기질이 있고 이런 거 궁금해하는 편이어서 사보긴 했는데 막상 저 말고 유튜브 리뷰도 많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리뷰를 안 하더라고. 긴가민가 할 거예요. 이런 거를 굳이 이제 외국에서 네. 직구해다가 막 리뷰 막 이렇게까지는 안 하나 보지. 근데 이제 누라에서 조금 마케팅 비용을 좀 이렇게 쏴주시면 네네. 그러면 좀 더 잘 알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제가 누라폰을 굉장히 일찍부터 소개를 하고 누라폰을 결국 한국에 정식 수입까지 시킨 사람 입장에서 이번 소개는 제가 그런 의리로 의무감으로 꼭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한번 조만간 또 누라 DK 에디션 나오는 거 아니죠? 저희 채널이 이제 여러 가지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IFI 코리아, 누라 코리아 또 많아요. 데코니 네, 코리아. 데코니 코리아. 뭐 많이 있네. 어쩌고저쩌고 코리아야 다. 저희가 이렇게 좀 정식 수입까지 땡겨올 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강력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아마 2021년에 나갈 것 같은데 네네. 2021년에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하는 그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누라 코리아 대표 디키. 농담이고요. 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차기작 더 높은 하이 퀄리티의 제품 꼭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소개했습니다. 오늘 방송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세티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인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